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1일 부활 제3주일 생명주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뭍에서 100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뭍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뭍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곳에 등장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처럼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5천명을 먹이셨을 때처럼 빵과 물고기로 아침상을 차려주시죠. 마치 예수님 공생활의 요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떠났고 그분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으며 수많은 구원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그들은 그분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나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죠. 비록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떠나간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뒤를 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도로 파견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을 안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삶을 꾸역꾸역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분을 따를 기회를 피한 적은 없었나요? 수원교구 김준영 유한사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